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콜라보 2마력짜리 에어 컴프레셔인데 충전식이고요.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제 무선 충전식입니다. 궁금한 거는 이거는 이제 탱크가 없어요. 즉이 호스가 탱크인데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공기압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겨울철 오기 전에 한번 공기압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분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타이어의 공기압은 가장 좋은 게 질소로만 충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질소로만 충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 온도 차에 의한 이 공기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압을 충전하는 거는 뭐 카센터나 아무튼 타이어 매장에서 다 사용하는 것들이 다 에어 컴프레셔잖아요. 이 에어 컴프레셔는 이 흡입구로 공기 중에 질소를 땡겨가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땡겨서 압축을 하는 거라서 그 공기 중에는 뭐 미세먼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수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에 의한 이 공기압 변화가 좀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사실 더운 날은 뜨거워지는 건 당연하지만 또 추운 날은 또 이게 타이어가 공기압이 또 낮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TPMS 그 타이어 공기압 센서에 겨울철이 되면 센서 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온도에 의해서 이제 공기압이 낮아진 경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지금 공기압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프레셔로 타이어 공기압이 충전이 될까? 이건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안 해봐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공기압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력수는 2마력짜리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전하려고 하는 압력은 65 사이입니다. 65 사이. 이거 빼면 바람이 세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야, 내 이거, 이게, 저기가 풀렸나? 세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세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어쨌든, 충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50 사이 정도 되는데, 65 사이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굿즈에서 이걸 빼도 세면 안 되는 건데. 세면 안 되는 건데 왜 세지?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무선으로 작동되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4.4바, 4.4바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세면 안 되는 건데. 예. 왜 샀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반대쪽도 저기 충분히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충전하는 데는 지금 보니까 얘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구찌도 다 새건데 자 보시면
4.4바, 4.3. 조금만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균등하게. 0.1바 정도만 더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센서를 이제 달아주면 수신부에서 4.4바 이렇게 4.4바 이건 온도, 이거는 현재 압력 이렇게 해서 앞바퀴는 됐고 이제 뒤쪽은 후륜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한국 타이어의 CP자리입니다. 화물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CP자리를 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크랙이 좀가 있네. 이게 원래 세면 안 되거든요. 한번 압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2바. 5.2바. 네,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5.2바. 네, 5.2바. 뭐, 굳지를 손을 봐야 될것 같네. 네. 이게 원래 세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양쪽으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후륜들은 이쪽 거는 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껴줘야 돼요. 근데 요거 요 안쪽은 이게 맞는데 지금 모양이 좀 여기도 똑같이 80사이즈 넣어줄게요. 후륜은 더 많이 후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앞바퀴 4.3바, 4.4바에 거의 맞춰져 있고 5.2, 5.3, 5.2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